오늘은 어떤 걸 쓸 거예요? 오늘은 조사 더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역 적자죠. 네. 네, 뜨 라고 발음합니다. 마이 샤오 뜨 라고도 하죠. 오, 그런 걸 알아요. 바이 샤올 뜨라고 하죠. 네. 손가락으로 가리켜주세요. 뭐가 바이고 뭐가 샤오니? 바이, 그렇죠. 흰백자, 그 다음에 샤오즈 할 때 샤오 숟가락 이런 뜻이죠. 바이 샤오더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자 먼저 택시. 택시를 타다 요걸로 쓰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띠 다띠 다 띠라고 하죠. 택시는 디시 또는 뭐 디시 디시 두 개 다 쓰고요. 택시 그 운전기사님들을 띠꺼라고 합니다. 띠꺼 띠꺼 택시기사님이 날 쳐다보네. 띠꺼냐? 띠꺼 아 그리고 그거 하셔야죠. 다쳐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쳐. 여러분 찾아볼 땐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쳐. 그렇죠. 네, 다 띠였고요.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확실히 디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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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뿔각자에서 이 딱딱한 느낌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좀 전해져요. 이 돌석자도 돌석자도 그러고 자 그다음 네. 뭔가 어감이 딱 전해지잖아요. 맞습니다. 돌과 뿔 그렇죠. 네. 확실하다라는 느낌 그렇죠. 적확하다란 말이죠. 한국어로도 있습니다. 적확하다 정확하다도 아니고 정확하다도 있고 적확하다도 있고요. 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목적 써보겠습니다. 네 무디입니다. 무디 네. 이게 무디인데 무디라고 읽어야 되는데 가끔 잘못 읽으면 무떠 이렇게 읽으면 실수하게 되죠. 그럼 무떠 무떠 그럼 무떠 목적지 있잖아요. 목적지 무디디 네. 해야 되는데 무떠띠 무떠띠 그러면 바보 되죠. 무디디 무디디 옆으로 이렇게 화살표 빼가지고 또 우리 마인드맵 파생시켜 주시죠. 네 무디디 한번 써볼까요? 네 한번 써보세요. 무 그 다음에 땅지자 아 맞다 미안합니다. 땅지자는 맨 뒤에 가죠. 사과하세요. 네. 네 무디디 빙고 사과하겠습니다. 무디디 그렇습니다. 네. 무디디 무띠띠인데 요걸 잘못 읽으면 무떠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보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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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두 개가 다 되죠. 네.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이 공간의 앞뒤 방에서는 지금 일본어 스터디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하이 쓰더 이게 발음이 두 개인데요. 쓰더 쓰더 두 개 다 됩니다. 근데 쓰더가 더 발음이 편한 것 같아요. 쓰더 하다 보면 저는 두 개 다 씁니다. 네. 스, 쉬 두 가지 되고요. 이따가 발음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다음 네. 이번에는 ETC, etc. 덩덩 등등이죠. 덩덩이 아니라 덩덩 네. 쉬 엄마다 앞에 여러 가지 사물들을 쭉 나열하고 A, B, C 그 다음에 쉬 엄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더자 들어가는 거 요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저기 빠지님 별표도 해주세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드는 게 일단은 회화에도 도움은 되지만 이 꼬물총 자료는 주로 수능이라든지 HSK라든지 이런 HSK 그러니까 중국어를 이용한 시험에서 중국어 그러니까 인증시험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거 메이더슈어 메이더슈어 메이더 슈어는 메이 슈어더 라고 쓸 수도 있고요. 두 개 같은 말인데 뭐 말할 필요도 없다. 네 같이 한번 써볼까요? 메이 슈어더 네 메이 슈어더 그렇죠. 메이더 슈어 메이 슈어더 그러면 아우 그걸 말이라고 두 말하면 잔소리지. 메이더 슈어 메이 슈어더 저는 이거 비슷하게 자주 쓰는 거 있어요. 어떤 거요? 나 하이용 슈어 그렇습니다. 나 하이용 슈어도 되죠. 네 아 그리고 이거 예전에 했던 기억나네요. 네 이것도 별표입니다. 아 네 별표 아주 유난히 네 이쪽이 좀 별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요다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시간 요다시 또는 요다시 시간 그렇죠. 요다시 시간 시간 요다시 요 두 개 다 되죠. 우리 아빠는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다시 钱 钱 요다시 그러니까 흔하고 흔한 게 세고 센 게 그거다 할 때 요더시 라고 많이 씁니다. 네 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단어는 이번에는 8번 9번은요 네 아 좀 기네요. 그
관용 표현들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말도 참 잘한다. 말만 번지르하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노래 부르는 것보다 듣기 좋아요라는 표현이거든요. 说的比唱的好听. 说的 말하는 것이 说的比唱的 노래 부르는 것보다 好听 듣기 좋아요. 说的比唱的好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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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생님 이 단어는요 제가 이제 수능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수능 중국어에서는 거의 뭐 필수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수능 완성 그런 수능 평가 오래돼서 까먹었어. 근데 아무튼 안 하시죠 요새. 네. EBS에서 나오고 있는 그 책에 보면 항상 관용 표현으로 나와 있으니까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9번 얼마 전에 오픈 채팅방에서 녹음했던 거죠. 죽은 낙타가 말보다 크다. 즉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라고 했어요. 瘦死的骆驼比马大瘦死的骆驼比马大瘦死的骆驼比马大 네, 글자가 어려워지자 지금 빠지에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瘦死的骆驼 살은 쇼욱 빠져야 돼요. 쇼욱 빠졌네. 살이 쇼욱 빠졌어요. 쇼욱 빠졌어요. 瘦死的骆驼 骆驼는 낙타예요. 骆驼 네, 집에도 한 마리째 키우고 있죠? 특이하시네요. 瘦死的骆驼比马大 瘦死的骆驼比马大 그거 같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瘦死的骆驼比马大 비마다 비 맞았어. 비마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은 진짜 막 벌벌벌벌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막 뜨거운 솥 위에 개미처럼 개미를 뜨거운 솥 위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맛있어.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아주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갈팡질팡하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나타낼 때 热锅上的蚂蚁热锅上的蚂蚁 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热锅上的蚂蚁热锅上的蚂蚁 아이고 멀티가 좀 힘드네요. 热锅上的蚂蚁 그 마이는 개미인데요. 네. 빵 조각을 이렇게 방에 떨어뜨렸더니 개미가 마이 모였어요. 아, 저 그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거 진짜 잘 맞죠. 네, 네. 개미가 마이 모였어.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도 썼어요. 무지 바쁘다. 막 진짜 뭐 바쁘요. 바쁘다 할 때 그럼요. 忙得热锅上的蚂蚁是的可以吗对呀 자, 이제 발음결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제 마무리해볼게요. 네. 일단은 어려운 단어만 써봅시다. 아, 이거는 이거 써줘야죠. 두 글자짜리는 따띠 뭘 써요? 발음결요. 아, 예, 발음결 써드리겠습니다. 다띠 그 다음에 네. 디취에 디취에 자 이거 추에라고 발음하면 추에요. 디취에 디취에 그 다음에 네. 쭉 써보세요. 엄부 띠 잔도 안에 전에 무디디 무디디 자 그 다음에 슈더 다음에 쓰더도 된다. 쓰더 두 개 더 써주죠. 네, 쓰더. 네, 그 다음에 아 선생님 우리 깜빡했다. 제가 저도 그래서 다시 확인해봤는데 다띠요 띠 일성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다띠. 예, 네, 오케이. 그다음 넘어가서 메이더쇼 여기 메이더쇼만 체크해볼게요. 메이더쇼. 자, 이거는 넘어갈까요? 네, 그다음에 요더시. 흔하다, 有的是, 흔하디 흔하다, 有的是. 요거는 개인적으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说的, 比, 唱的, 그 다음에, 好听, 그 다음에, 瘦死, 쇽 빠져야 돼요. 살이 쇽 빠졌어요. 瘦死的, 骆驼, 근데 제가 알기로 루어토어는 토어가 경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루어토어 쇼스더 루어토어 이게 낙타예요. 낙타 고기도 먹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루어토어 경성이네요. 네. 쇼스더 루어토어 비마따 비마따 자꾸 비 맞은 것 비마따. 같아요. 네. 그 다음에 热锅上的蚂蚁 개미가 마이 모였어요.
삼성 삼성 마 이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뜻을 뜻을 한번 써보고 마무리할게요. 다띠 택시를 잡다. 네, 디취에 확실히. 그다음에 무디. 목적. 목적이죠. 목적 그다음에 목적지. 네, 무디디. 슈더는 뭐뭐와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네, 보이다. 그다음에 샴마다. 등등. 등등. 메이더쇼는 말할 필요도 없어. 두 말하면 잔소리. 메이더쇼, 메이쇼더, 메이더쇼, 메이쇼더. 자, 두 말하면 잠소리도 써야 됩니까? 어, 아니요. 그 다음에 네. 요더쉬. 그러면은 흔하다, 많다. 그 다음에 말만 번지르르하다. 다 따라해 보시고 있죠? 네. 쇼더비 창더 好听. 그 다음에 쇼스더 로토 비마다. 로토 저는 계속 이성조라는 오늘 경성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쇼스더 로토 비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네. 또는 말라 비틀어져 죽은 낙타가 그래도 말보다 크다.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 아무리 좀 기세가 꺾였어도 그래도 가우가 있다. 가우가 이런 거죠. 있군요. 네. 되게 일본어 스터디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당황, 바빠서 허둥지둥대다. 러고상더마이. 그러니까 바쁘거나 뭐 경황이 없어서 허둥대는 모습을 나타낼 때 씁니다. 러고상더마이. 네. 여기까지 우리 더자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辛苦了.